뒤에 일어나서 다 보셔서 더 신났네, 그쵸? 너무 흥분해서 까먹은 거야, 헷갈린 거라. 저희 마지막 행사인데 이렇게 와서 상진 마지막이지,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니까, 그쵸? 맞아, 맞아. 맞아. 저희 다음 앨범 나오면 또 와주실 거죠? 네. 저희 다음에 이제 로카가 마지막 팬사 했으니까 새로 앨범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페이버릿 어떤 모습 보고 싶어요? 귀여운 모습! 귀여운 모습! 걸크러쉬! 슈트! 바지! 오케이. 우리 팬분들의 의견을 네, 저희가 한번 수렴해서 다음 앨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요. 어디 가면 안 돼요. 네. 네, 짱. 어디 안 가? 또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빨리요. 우리 팬분들 저희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아, 네. 아, 저요? 아, 네. 깔끔히 나왔습니다. 아니요.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 각자 고향이 어디야? 서울입니다. 저는 성남. 제가 지내는 곳은 경기도 여주입니다.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태어난 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아, 네. 갑자기 고향 조사하시네요. 고향 조사를. 네. 아, 저 아현동 태어났어요. 아현동에서 태어났어요. 이거는 경기도 가평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서울로 이사를 와서 이거를 고향을 가평으로 해야 되나. 세연이, 세모언니. 저는 서울이요. 저 압구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그 정이한테 이상 그 개그를 한 게 알려주셨나 봐요. 강아지가 네! 자꾸 옆에서 그거 멍멍이 같이 지면 똥똥똥똥. 이 분위기 어떡할 거야? 근데 나가 문제는 하나 더 있어요. 똥나라에 사는 고양이가 울면 똥냥. 그냥 똥꾸냥. 똥꾸 귀엽대. 알려주세요.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셨죠? 당당하게 손을 듭시다 우리. 누구예요? 빨리 정해야. 누구야? 누가 딱 집어주세요. 제가 알아보세요. 아, 그래요? 저? 아.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혹시 약간 특이한 거 좋아해요. 막 혼자 하고 혼자 막 웃고. 아, 이거 극한 직업 봤는데 영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웃어서 영화를 못 봤대요. 아, 정이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웃어요. 그래서 영화가 지금 웃는 것밖에 안 들리잖아요. 이것은 갈비 카톡이다. 보셨나요, 여러분? 네! 안 봤어요? 봤어요? 보신 분? 봤어. 봤어요? 재밌죠? 진짜 재밌죠? 네.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진짜 너무 즐겁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거든요. 꼭 보세요. 또 우리 하고 싶은 말, 또 아무 말 대잔치 우리. 아, 그리고 어제 저는 그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근데 보셨습니까? 아, 꼭 볼 거예요. 저 그거 볼 거예요. 그거 재밌어요. 그 김향기 선배님 나오시는 연기를 정말 연기 진짜 잘하세요. 네, 저는 최고입니다. 스릴러 아니고 네, 감동이고 약간 그런. 네. 꼭 저녁 안 드신 분들 저녁 드시고요. 알겠죠? 추천 메뉴, 추천 메뉴. 아, 추천 메뉴. 추천 메뉴 갑니다. 떡볶이. 닭갈비요. 떡볶이. 뜨끈한 갈비탕. 전 뜨끈한 만두라면? 전 만두라면. 아, 라면. 아, 애플하우스. 혹시 애플하우스 아시는 분? 떡볶이집 애플하우스. 맛있어. 몰라요? 그 반포로 두 반포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거기 그 뭐지? 만두 튀김
아, 먹어. 예, 좋아요. 그런 거 많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런 거 우리 회사가 들을 수 있도록 더 크게. 아, 네. 먹방 부위 우리 팬들이 너무 원하니까 당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자 그랬는데, 아 거기는 혼자 가는 거잖아. 네. 근데 홈코너니까 혼자 부르는 노래방 맞죠? 어, 그러니까 뭐 혼자 가는 거 맞는데. 같이 가도 괜찮아. 아, 같이 가도 괜찮아. 같이 가. 아니면 나중에 뭐 팬미팅을 뭐 노래방에서. 와, 어때요? 우리 팬분들 노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갑자기 우리 막 기죽는 거 아니야? 막, 아, 잠시만요. 나는 한번 가야죠. 네, 또. 안 늦었어요? 안 늦었나요? 차 괜찮아요? 진짜 다행이다. 오늘 마지막 팬싸라서 뭔가 보내주기 싫다. 그니까요, 자꾸 얘기할 거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무대요? 딴 데 거 할까요? 아, 제가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딴 데 거 GKM 찍어주신 걸 봤거든요? 와, 정말 제가 그렇게. 귀여워? 네, 귀엽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귀엽던가요? 아니 그냥 뭔가 되게 느낌이 새롭더라고요. 저희가 이렇게 멋있는 거 요번에 했잖아요. 네, 멋있는 거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좀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거 했는데 귀여운 모습도 뭐 나름 우리 멤버들 사랑스럽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아니. 아 맞아요. 우리 둘 다 다르잖아. 아, 맞아요. 우리 컨셉 소화력 뭐 그냥 뭐 최고. 네 최고입니다. 이렇게 싸늘해질 거야? 아, 우리 팬분들이 원하니까 나중에는 딱 내 거도 뭐 보여드릴 수 있으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릴까봐요. 맞아요. 이게 아, 그럼 재밌는 얘기 해줘요. 맞아요. 그럼 안 갈 수 있게 재밌는 얘기 빨리 해주세요. 어렵다. 해줘. 해준다는 거 아니었어? 아, 제가 했죠. 내가 했던 것처럼. 알아 뭐 할 얘기 없어요? 아 저요? 어디야? 아니 몇 대야? 아니 원래는 막 엄청 빨리 끝내라고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은 다들 뭐 기침지고 그냥 계셔서. 졸업식 얘기해줘. 응? 졸업식에 눈이 왔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와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아까 이게 약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이 이 없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내 졸업식 때 만약에 멤버들 없이 혼자 뭔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뭔가 되게 갑자기 혼자 또 감성 터져가지고 약간 좀 막 그런 거예요. 알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멤버들한테 그랬거든요.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졸업식 저 혼자 왔으면 진짜 쓸쓸했을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랬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오는 거 아니야? 잘하고요. 그래서 너무 든든했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멤버들과 함께해서. 어제 그리고 정희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셔가지고. 행복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러는 줄 알고. 저희 소고기 먹었어요, 진짜. 와. 아주 맛있게 입력을 했답니다. 미국은 누구 담당이에요? 아, 구워주셨어요. 맞아, 구워주셨어요. 그런가 봐요, 진짜. 되게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방금 되게 좋은 데 갔나 보다 이랬잖아요. 되게 좋은 데 갔나 보다. 아니 원래
근데 우리 멤버들 있으면 누가 굽지? 근데 다들 서로 맛있겠다고. 맞아. 너무 배. 저는 굽는 거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려고 하는데 잘 못 굽겠더라고요. 제 손재주가 없어가지고. 맨날 제가 하다가 답답해서 아 좀. 누가 제일 잘 구워? 가을이. 우선 가을이가 제일 잘 구워. 서현이라고 하는데 서현이 꼴찌. 민주. 민주 고기 꼴찌. 세아 언니가 가위랑 집게를 들려고 하면 저희가 다 말려요. 왜? 왜?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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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왜? 그래? 네. 덜 익었다? 그러니까 약간 때에 따라 다른 게 고기를 약간 그 좀 크기가 좀 썰는 게 일정하게 약간 먹기 좋게 썰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때마다 달라요. 어떤 날에는 조잘조잘 조합을 내는 때도 있고 민주는 잘 먹기가 안 돼. 고기가 굽는 거 그래서 계속 뒤집어요. 맞아. 나 그것도 있다. 맞아. 고기가 막 젓가락으로 아플 정도로 고기를 때려요. 마음이 급하니까 고기를 막 착착착 때리면서. 아 근데 그건 잘해요. 자기가 먹지 않고 이렇게 나눠주는 걸 잘해요. 맞아. 네, 정말 나눠주는 거 잘해요. 나눠주는 거 안 봤잖아요. 혼나요. 네, 왜 안 먹냐고. 먹으라고. 그리고 우리 동원이랑 맛있는 데 가면은 요런 거 저런 거 다 먹어볼 수 있어서 저희가 시도하지 않는 거 우리 동원이가 시도하기 때문에 좋아요. 맛집 갈 때 꼭 같이 가야 되는 멤버입니다. 따라가고 싶어. 아 같이 가요. 나도 걔 진짜 같이 가면 좋겠다. 따라가고 싶어. 우리 팬분들하고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아직 안 좋은가 봐요. 아 우리 팬분들이랑 아니 조금 더 뭔가 더 자주 보거나 친해지면 뭔가 다 성대모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팬분들 성대모사. 언니 잘해요. 아 되게 잘 살아요. 아 이런 거 시키니까 안 해요. 그 다음. 아 맞다. 저 하나 보고 싶은 거 있어요. 그 우주 원문이 성대모사 아직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아 대답을 말했나요? 아니 그거 준비했는데 연습했었는데 너무 안 해서 너무 오래됐죠? 아 한번 해볼까요? 아 나 근데 너무 궁금해요. 언제쯤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못할 것 같은데? 아, 여러분 리액션 잘해줄 거예요? 진짜 안 똑같아도 우주 공부 잘하는 비결 뭐예요? 아 언니 우주 공부 너무 잘하길래 저도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네 여기까지. 아 진짜 나 원래 더 잘했는데 좀 연습을 안 해서 그 어머니 어마마 하시는 어머니 아니 잘한 비결이 뭐예요? 아, 그러네요. 알고 들으니까 맞네요. 그럼 뭐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여보, 오늘은 매운맛이에요. 사실 이건 여기 마음의 꿈이 왜 생기냐? 세모가 이긴다! 왜 이긴다? 이럴 때 나와줘야죠. 세모가 이긴다! 다 했다 진짜. 오케이. 아 우리 어차피 이거 끝나고 또 V앱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게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가면서 V앱 볼 거죠? 네. 아 그리고 V앱 보다가 길 전에 전봇대 박지 말고 정이가 전봇대에 저랑 통화하다가 박았거든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저희가 영상 촬영 때문에 보드카페를 가는 길이었는데 보드카페가 좀 구멍이 있어서 그거를 찾느라고 계속 이제 맵을 보고 찾으면서 가다가 진짜 이렇게 알아가 전봇대면은 이러고 보다가 이렇게 팍 박는 거예요. 근데 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해가지고 언니 제가 사실
방금 정보 때 받았거든요. 진짜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대답이 나왔어요. 써주셨어. 오, 역시 자비로. 아니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뒤로 가 말하면서? 야 앞에 갔는데 저까지 갔어. 아니 우리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텐사니까 그래도 한 명씩 소감을 말하고 그럼 끝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정말 뭔가 소감을 시작하게 되면은 끝이 날까봐 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부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마지막 텐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추운 날에도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너무 감동입니다, 여러분. 울지 마요.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우리 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희가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말할 기회가 이렇게 지금밖에 없으니까 항상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는데 그 우리 팬분들의 응원 소리 덕분에 진짜 다른 팬분들이 감동하셨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 무대에서도 매번 진짜 그때 지금 땀이 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밖에 더 할 게 없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컨셉이 확 바뀌었잖아요. 근데도 되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보람있고 행복한 그런 활동이었던 거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주에도 활동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항상 응원 너무 크게 해주시는데 너무 그래도 목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팬사 텀이 길었잖아요 오늘까지. 근데 또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감기 조심! 감기 조심! 네 저희가 벌써 3집 미니 앨범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1집 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2집 때부터 함께 해주신 분들 뭐 이번에 저희 3집 미니 앨범으로 또 알아주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앨범이 쌓여갈 때마다 함께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됨에 있어서 진짜 정말 제가 더 영광이거든요. 저희가 더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항상 와주셔서 감동이고요. 감사하고요. 앞으로 오래오래 보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여기 있어요. 네. 그냥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고요. 왜 웃으세요? 왜요? 수경이 항상 하는 단골래. 그럼 바꿀게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항상 고맙습니다. 그 말도 약간 단골래 같기도 하고. 다시 할게요.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사랑합니다. 진짜 항상 감사해요. 네 여러분 이번 팬사 오늘이 이번 앨범의 팬사인의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음 팬사인회도 네, 행복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I love you.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항상 약간 팬분들한테 좀 장난을 많이 치는데. 진짜 진심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 제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 헐 아니 저희가 아니 저희가 막 방송 그런 거 막 우리 팬들이 더 막 속상해해주고 막 맨날 이렇게 와서 얘기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네, 밝게 마무리할까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찬 응원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 이만 진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불러가지고. 아, 웃겼죠? 웃겼죠? 아, 내 일부러 웃기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지막 팬사 너무 즐겁게 끝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인사 드릴까요? 네. 네, 지금까지 페이버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